이번 11월 9일 마카오의 하나의 빅뉴스가 떴는데요. 우리에게도 이제 희망이 보이는 듯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중화권 이슈를 다루는 마카오 권입니다. 현재 마카오는 7개월 이상 지역 감염 사례가 없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초반부터 중국을 포함한 외국인의 입국을 완전히 막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제가 며칠 전인 11월 9일에 마카오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이런 글이 떴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전부 번째자라 해석하는데 꽤나 힘이 들었어요. 참고로 중화권 국가에서 번째자를 쓰는 곳은 마카오, 홍콩, 대만이고요. 중국만 간째자를 씁니다. 그리고 광동어를 쓰는 곳은 홍콩과 마카오, 그리고 표준어를 쓰는 곳은 중국과 대만입니다. 자, 그럼 저 뉴스에는 어떤 글이 적혀 있는 걸까요? 바로 12월 1일부터 외국인 마카오 입국 허용이라는 내용인데요. 저는 그 말만 보고 와, 드디어 마카오로 갈 수 있게 되었구나, 우리 구독자님들이 기다리던 날이 온 건가 하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그 밑에 글을 보고 아, 역시는 역신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외국인의 마카오 입국이 가능해졌지만 조건이 붙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중국에서 14일 이상 머물러 있었다면 마카오로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중국에 잠시 머물러 있기만 하면 다 가능하냐? 그건 아니고요. 아래 사항에 부합하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마카오 배우자 및 자녀. 두 번째, 블루카드 소지자 및 거류 허가 받은 가족. 블루카드란 쉽게 말해서 마카오에서 일할 수 있게 주어진 워킹 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호텔이나 카지노, 여행사 등 90일 이상 정식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사람이죠. 세 번째, 마카오 거류증 소유자. 네 번째, 마카오 학교 학생. 다섯 번째, 상무여행 혹은 학술회의차 방문하는 사람에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단순 여행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말한 조건에 부합한다고 해도 마카오 도착 후 14일간 지정 호텔에서 격리를 해야 하고요. 핵산 검사를 해야 하며 격리 비용도 모두 본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참고로 위의 조건에 부합한 분 중에서 마카오를 가실 분이라면 한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신분증명서, 여권사본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마카오로 이메일, 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신청 접수 후 휴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 승인 혹은 거부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여기 맨 밑부분에 적혀 있고요. 신청 비용은 무료라고 합니다. 사실 위의 사항은 정말 일부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건데요. 긍정적으로 봐야 할 건 뭐냐 하면 외국인에게 완전 문을 닫았던 마카오가 이제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이 시국에 어떻게 한 번에 모든 외국인을 받겠어요. 그쵸? 그래도 저는 이번 소식이 올해 마카오 소식 중엔 가장 희소식이라고 생각을 하며 내년 초중순에 더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중화권 이슈를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